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캡슐 커피를 한번 들고 와봤거든요. 어떤 캡슐 커피냐면 자댕 레브 캡슐 커피입니다. 이전에도 저희 남자 커피 채널에서 자댕 제품들을 몇 가지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게 쿠쿠다스 카페라떼라는 제품을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쿠쿠다스랑 커피, 뭔가 굉장히 신박하기도 하고 막상 먹어보니까 맛있기도 해서 영상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 후로도 저는 자댕이라는 브랜드를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신제품이 나오면 막 사먹어보고 그랬거든요. 이 자댕 이라는 기업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국 최초의 원두커피 전문점을 런칭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원두부터 편의점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RTD 커피나 파우치 커피들 있죠. 그런 것도 많이 만들고 있고 과일이 블렌딩된 티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랑 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캡슐 커피까지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레브 캡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맛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이 6종의 커피 이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모닝 선샤인,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 그리고 웜 브리즈, 디카페인, 웰 드레스드, 스모키 미드나잇입니다. 벌써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로스팅 포인트별로 제가 줄을 쫙 세워놓은 거거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로스팅 포인트가 높아집니다. 얘는 라이트 로스트, 미디엄 로스트, 미디엄 로스트, 미디엄 다크, 미디엄 다크, 그리고 다크입니다. 이 패키지 컬러를 통해서 우리가 로스팅 포인트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색깔뿐만 아니라 이름 자체도 보면 뭐 스모키 미드나잇, 모닝 선샤인, 왠지 좀 산뜻한 느낌이 들 것 같고 얘는 묵직한 느낌이 들죠. 스모키 미드나잇. 그래서 이 패키지의 색깔과 이름은 맛이 연상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원브리즈 제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뜯어가 딱 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 밖에 컬러랑 내부 캡슐 컬러랑 똑같이 색깔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좋아요. 딴 것도 그런가 한번 뜯어볼까요? 이 모닝 선샤인 뜯어가 보면 디카페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이 다 뜯어갖고 캡슐 보관하면 막 쑤셔 넣어놔도 어떤 캡슐인지 구별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부분에서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레브 캡슐 재질을 보면 알루미늄 캡슐이군요. 예전에도 이 캡슐 커피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도 보면 플라스틱에 비해 이 알루미늄 캡슐이 갖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캡슐보다는 알루미늄을 더 좋아하는데 마음에 듭니다. 아무래도 이 알루미늄 캡슐로 하게 되면 외부의 산소나 뭐 습도나 빛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원두를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댕 캡슐 전문가분들이 직접 생두를 수입해가지고 최적의 맛으로 로스팅을 해서 자댕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특별한 캡슐 커피라고 해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만 떠들고 종류별로 뽑아갖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죠. 모닝 선샤인부터 한번 추출을 해볼 생각인데요. 이 레브 캡슐 같은 경우에는 네스프레소 머신용으로 나온 캡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으로도 뽑을 수 있고 이 네스프레소 캡슐이 호환되는 머신들 많죠. 그런 애들에 넣어도 충분히 추출이 가능합니다. 자, 이 추출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자댕에 제가 물어보니까 추출량 40ml 그리고 70ml의 뜨거운 물 혹은 찬물에 섞어 먹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비율로 한번 추출을 해볼 겁니다. 근데 제가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개인의 입맛에 따라 추출량을 조금 더 많이 뽑거나 더 짧게 뽑아도 되고 물량도 조금 더 늘리거나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입맛에 맞게 약간씩 조절하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출량은 40ml로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 종이컵에는 70ml의 미지근한 물을 넣어놨습니다. 저는 미지근하게 맛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바로 추출 버튼 눌러서 40ml씩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잔 다 추출이 끝났습니다. 일단 로스팅 포인트가 제일 낮은 모닝 선샤인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약간 산뜻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그냥 향만 은은하게 산뜻한 느낌이 돌 뿐이고 맛 자체가 신맛이 막 나고 이렇진 않아요.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단맛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인상적이에요. 자, 그 다음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 산뜻한 느낌이 입안에 있습니다. 산뜻한 느낌이 입안에 있고 이 모닝 선샤인에 비해서 좀 더 뭔가 팍 하고 터지는 느낌이 있어요. 입안에서 향이 확 하고 나오는 느낌.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맛도 뒤에서 쭉 따라오는 게 마음에 들어요. 자, 이번에 미디엄 로스트 원 브리즈 캡슐입니다.
미디엄 로스트로 올라오니까 확실히 좀 전에 두 가지에서 나오는 산뜻한 느낌은 죽고 좀 고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곡류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들 있죠. 고소하이, 구수하이 그런 느낌들이 섞여서 올라와요. 쓴맛 같은 경우에는 말똥말똥 그냥 고소구수 이쪽 계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디카페인 커피. 지금 이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얘들이 지금 크레마가 많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입술에 크레마가 계속 묻어갖고 약간 카푸치노 먹는 느낌이네요. 밤에서 나오는 그런 달짝지근한 느낌과 밤에 그 고소하고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농도가 내나진 않는데 전체적인 맛 자체가 부드러운 느낌이고 그 밤의 느낌이 잘 올라온다. 그래서 이 패키지가 보면 밤 하늘이죠. 그 밤하고 이 밤하고 라임을, 그리고 이 디카페인 커피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웰 드레스드. 이 커피부터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 나와요. 아무래도 로스팅 포인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전 커피들보다 좀 더 묵직하다, 입에 넣으면 꽉 그런 느낌이 납니다. 초콜릿의 그런 느낌이 슬쩍 올라와요. 밀크 초콜릿 계열의 그런 느낌들이 올라옵니다. 약간 달짝지근한 느낌도 있고 약간 쌉싸름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도 좀 더 높아진 느낌이 듭니다. 좀 묵직하고 진한 커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이 웨일 드레스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크 로스팅된 스모키 미드나잇 올라옵니다. 예, 강배전의 그 느낌이 올라옵니다. 묵직하고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꽉 차요. 좀 전에 웨일 드레스드가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다크 초콜릿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얘 이름 보면 스모키 미드나잇이죠. 그 스모키, 약간의 그 훈제향 같은 것도 확 납니다. 근데 이 쓴맛이 기분 나쁜 쓴맛은 아니고 카카오 함량 높은 초콜릿, 그런 거 먹을 때 나오는 기분 좋은 쌉싸름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6종의 커피 맛을 봤는데요. 6개 다 맛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더 와 이런 건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맛이 있거든요. 저는 이 모닝 선샤인 그리고 이 웨일 드레스드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꼭 한번 맛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모닝 선샤인 이걸 처음 먹었을 때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특유의 산뜻한 느낌이 있어요. 입안이 청량해지면서 그 산뜻한 향이 확 나오는데 산미가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부감 없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산뜻한 맛이 표현될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웨일 드레스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밀크 초콜릿의 그 느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닌 우유에 타 먹어도 맛있는 그런 캡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레브 캡슐 먹어보면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제 예상보다 좀 더 맛이 좋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조금 검색을 하고 알아보니까 이 레브 캡슐을 만들 때 그라인딩에서부터 좀 정교하게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분쇄도도 정밀하게 맞췄고 원두에 산소 접촉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가격이 얼만데 궁금하실 건데요. 온라인에서나 대형 마트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이 10개짜리 한 통이 7,5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12월 31일까지는 자덴 공식 온라인몰에서 20% 정도 할인된 가격 6,0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출시 기념으로 좀에 더 싸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댕 측에서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이 남자커피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에 더 할인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디카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종은 5,5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이 디카페인은 5,6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고 25,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캡슐 보관함도 선물로 주신다고 해요. 자,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이랑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